here we are at our next stop. Hi. Hi. Nice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캠퍼스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엔오프는 생체 데이터, 얼굴 데이터를 가지고 일반적인 저희가 평상시 사용하고 있었던 이런 물리적 카드에 그 바이오 데이터를 넣어서 어떠한 환경에서도 실수 없이 본인 인증을 할 수 있게끔 하면서도 저장되지 않는 데이터 그 솔루션을 이용해서 프라이버시를 최적화해서 개인정보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서 만들어낸 스냅패스를 지금 홍보하려고 나오는 회사입니다. Wow. Okay. So this company is called And Open, and what they are doing is biometric. What is it? Biometric facial recognition. However, it's not just the facial recognition itself. It's like you can prove your identity via, for example, a card like this, as he was just explaining. And this card, the good thing about this card is that this is not saving the data, so your privacy is only yours. However, at the same time, it can be used perfectly for your own identification, which is something very, very new, because nowadays, the more developments come out, the more technologies are out there, the more people are concerned about their own privacy, right? So this company is giving you a solution for two problems, identification and privacy. 그러면 혹시 다른 그 비슷한 걸 하는 업체들과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일단 비슷한 유의 그 액세스 컨트롤하는 회사들은 그 개인 사용자들의 데이터를 서버에 저장해서 저희가 온라인으로 불러와서 인증을 하는 방식인데 그래서 저장을 해놓고 써야 되기 때문에 항상 해킹의 위험이나 도난의 위험이 있어요. 근데 저희 거는 저장을 이 카드에만 해가지고 여기에 저장해서 본인이 들고 다니기 때문에 내 데이터를 어디에도 주진 않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순간 필요한 순간에 내 데이터를 내 지갑에서 꺼내서 인증하기 때문에 안전성에 있어서는 그 어떤 지금까지의 솔루션보다는 최고의 효과와 기능을 낼 수 있는 솔루션이라고 생각합니다. So basically the biggest difference with other companies is that while they are using a cloud server to actually save your private data and then bringing it down whenever it's needed for authentication, that's a pretty hard word though. This company is only using this without having to save anything. Again, it is very, very safe. 개인적인 질문인데 네네. 잃어버리면요? 잃어버렸을 때는 재발급을 받는 방법이 있죠, 당연히. 근데 잃어버렸다고 하더라도 타인이 누군가가 습득했을 때 이거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여기에는 제 얼굴만 들어있고 이 여기에는 지금 리포터 분의 얼굴이 없죠. 그러니까 네. 주수 이걸 습득하셔도 사용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아, 그 아이디처럼요. 네네, 그럼요. Okay, so basically, since your face goes on this card, other people are not going to be able to use it, obviously, because they don't have your face. 그러면 앞으로의 계획만 말씀 주시겠어요? 지금 저희는 올해 10월에 한국 그 과학기술정보통신 부에서 지정한 우수 정보 보호 기술로 지정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10월 달에 있었던 한국 콘텐츠 진흥원에서 진행한 13회 뮤콘에서 암표 방지 솔루션으로서 테스트해서 굉장히 좋은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신원을 확인하는 아이덴티티용으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암표 방지 솔루션 그다음에 신원을 도용한 어떤 금융 범죄 이런 쪽으로까지 저희가 멀티한 확장을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예. 예. 지금 이 현장에 나와 있는 것도 그런 해외 바이어와 한국 바이어들을 다 모집하기 위해서 나왔고 예, 순차적으로 지금 태국이나 홍콩 쪽에 바이어들과 MOU가 지금 앞두고 있고요. 뭐 다시 또 하나 더 추가로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미국의 특허가 이제 등록이 됐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회사에서 이제 그 정보 보호 자문 회사인 가트너와 파트너십을 통해서 글로벌 진출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와우. 와우. 되게 대단한 기술이기도 하고 되게 정말 빠른 그 인정도 받았는데 네. 앞으로 정말 잘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인터뷰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